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톡파의 심층분석. 요즘 국민의당을 평가를 보면 뭐 많은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봉숭아학당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국민의힘은 봉숭아학당이 되는 것 같은 언론에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당 대표와 대권 후보와의 어떤 갈등이 표현적으로 분출되나, 이거는 이준석이라는 당 대표가 되는 순간 사실상 이런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째, 사실상의 그 4월 7일, 그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좀 원론적으로 찾아보면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선거였죠. 그 당시에 LH 사태가 터졌고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았을 때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장 떴던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이에요. 20대의 지지율을 마치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끌어온 것 같은 언론의 포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이는 별로 지금 당선된 이후에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요. 그는 조중동이 전략적으로 이번 대선을, 저는 그래요. 어떤 조중동 이외에 어떤 기획자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잡기 위해서는 좀 참신한 당대표가 필요하다. 언제적도 뭐 김종인이고 뭐 이런 당대표 이제는 좀 식상하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바뀌었다, 그리고 젊어졌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을 엄청나게 띄웠거든요. 보시면요, 이준석 엄청나게 띄웠어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오세훈의 서울시장 선거였는지 이준석 띄우기에 혈안돼 있는 조중동이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결국은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이 당선이 됩니다. 그렇죠? 젊은 층들의 힘을 얻고.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어떤 근본적으로 그 정당 이익 공유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무슨 개파싸움 한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국민의힘은요, 옥새 들고 나르쇠예요. 공천권 안 주려고 국민의힘의 김무성 당대표라는 사람이 옥새 들고 날르는 지경까지 있는, 그렇게 권력 투쟁에 있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굉장한 정당이에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준석이를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이준석은 사실상 얼굴 마담을 시키려고 해놓은 거거든요. 얼굴 마담을 시켜놓으려고 그랬는데 이준석의 스타일은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준석은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지지받고 국민의힘이 20대의 지지를 갖고 왔다는 지분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준석은 단지 자기가 당대표가 되고 국민의힘의 차기 어떤 그 정치 리더의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20대들에게 외면받던 국민의힘을 사실상 지지할, 민주당보다 지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놨던 국민의힘의 큰 개혁적인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중진들이나 여러분들, 아직도 친박과 비박은 존재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보면 아직도 끊임없이 친박 세력들은 겉으로 드러놓고 있지 않고 싸우지 않지만 친박은 존재하고 있고, 친이도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비박도 존재하고 있고요. 비박에는 김무성, 유승민 뭐 이런 작자들이 있고, 분명히 나국상 뭐 홍준표 뭐 이런 친이계열도 분명, 아니 나경원 이런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국민의힘의 의석의 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친박 세력들, TK 지역을 중심으로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은 어때요? 난 당대표야. 지분을 갖고 있어. 나 때문에 국민의힘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이겼어, 라고 있는 나름의 당대표로서의 어떤 나이, 그런 걸 떠나서. 근데 저 정당은요, 나이를 왔다 갔다 초월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냥 수구 적폐 꼰대 정당이에요. 겉으로는 바뀐다고 하지만 그 무엇도 바뀌지는 못해요. 근데 이준석이가 당 대표로서 사실상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 게, 이준석이는 또 이준석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입 리스크예요.
젊은 신세대 같이 SNS를 통해서 하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깊이 없는 말들로 당내 중진 의원들과 당대표 선거에서 그 싸울 때 그 토론을 할 때도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준석의 리스크는 입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왜 자꾸 이준석과 윤석열이 부딪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지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 이낙연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양 캠프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송영길, 그나마 송영길이 민주당의 당대표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점은요. 그래도 민주당은 당대표의 존재감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죠? 당 대권 후보 두 명이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냐라는 대권 후보 두 명이 있지만 민주당에는 그래도 연륜 있는 국회의원 4선 경험이 4선인가요? 5선인가요? 송영길이 경험이 있는 송영길이라는 의원이 그 버티고 있다 보니까 존재감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의 이준석이는 사실상에 제가 언제까지 저러고 있나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이 공유집단, 그러니까 친이건 친박이건 이런 집단들은 그냥 이준석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설치나 보자 이런 식으로 관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이가 그 가장 지금 윤석열과의 대립관계는 뭐냐면 빨리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체제로 가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조중동뿐만 아니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무조건 정권 교체가 목표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저쪽은 물불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정권 교체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나대는 걸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윤석열 중심으로 너는 이준석은 너는 그냥 윤석열 케어해라야. 너는 그냥 윤석열이 최대한 흠집 없이 윤석열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치러져서 반문 세력의 완전한 결사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민의힘과 조중동과 수구 적폐 세력들이 무조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준석이 자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윤석열이가 어떤 이준석과의 이런 마찰은요. 사실상 대선 경선이 국민의힘에서 끝나는 순간 당대표의 힘보다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윤석열 중심으로 당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준석은 당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대표인데 라고 하면서 외치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는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캠프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좀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그 당내 갈등 그리고 윤석열과 이준석의 진원지가 어디냐? 딴 거 없습니다. 이준석이는 토론회를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갑자기 윤석열 캠프나 이쪽에서 무슨 토론회냐? 어? 당원 당규도 없는 왜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냐? 뭐 민주당은 뭐 토론회가 당원 당규에 있나요? 아니죠. 그거는 경선관리기획단에서 토론회는 몇 회 실시하고 뭐 한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자체가 토론회를 그 거부를 하자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벌어졌고 거기에서 이준석이는 강행 처리하겠다. 토론회는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경선의 흥행카드를 위해서라도 토론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하다가 원래 18일날 내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이죠. 날짜로는 원래 오늘날 오늘 하기로 했던 경선 자체가 취소가 되고 이제 25일날 정책 비전 발표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18일 25일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툼의 어떤 대선, 그러니까 차기 미래 권력자와 당대표와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왜 윤석열 캠프에 현직 의원 16명이 가 있어요, 여러분들. 현직 의원 16명이 가 있는데 그 현직 의원 16명 중에는 중진 의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불만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내가 당대표고 어떻게 보면 당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중진들이 전부 대선 캠프에 가버리니까 당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왜 이준석이가 저렇게 돌림방 당하고 왜 이준석이가 저렇게 힘없는 당대표에 그전에는 입으로 막 싸우더니 왜 입으로 싸우더니 왜 지금은 여기저기서 뭐 좀 하자 그러면 다 반대하고 보이콧하고 힘없는 당대표의 모습이 보이냐?
당내에 힘 있는 중진 의원들이 전부 대선 캠프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는 거예요. 대선 캠프에 들어가니까 그 대선 주자만 바라보니까 당내 일정에서는 유불리가 각 대선 후보마다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지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어? 여러분들 오늘 아마 뉴스에 윤석열이 곧 정리될 거다라고 하면서 또 원희룡 지사가 또 발언을 하면서 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통화를 했다 자기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혀버려요. 직접 통화를 한 원희룡 지사도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태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곧 정리된다 이준석이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발언이 적어도 김재원이라는 중진의 최고위원이 얘기하고 거기에 본인 원희룡 전 지사가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경선 관리나 어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관리를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당대표가 원희룡 지사와 통화해서 윤석열 곧 정리된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 그러면 윤석열 캠프에서는 당연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이상하죠 이런 거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할 사람이 아니죠 예전에 만약에 다른 당대표가 만약에 김종인이나 만약에 자기네들에게 리더 이 박근혜나 그 당시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언론에 안 나옵니다. 그쵸? 생각해 보십시오. 원희룡과 이준석이 통화 내용을 원희룡이 언론에 공개한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준석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딴 때 같으면 자기네들의 그 흠이나 이 말언이 밖으로 새나갔을 때의 파장을 생각하면 알아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그렇죠? 알아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국민의힘의 내부를 보면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후보가 지금은 누구냐면 홍준표예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후보가 홍준표. 그 다음에 세력 규합을 하려고 여기저기서 엄청난 세력들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유승민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누가 봐도 이준석은 유승민의 키즈예요. 그러니까 원희룡한테는 그래도 기존에 있던 어떤 비문계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준석이가 믿고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이게 왜 제 정치 분석은 뭐냐 이준석 딴에는 원희룡은 그나마 합리적인 개혁파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윤석열의 얘기는 마음 놓고 해도 이게 외부로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준석이가 당한 거죠 뭘 당했냐 원희룡은 국민의힘이나 우리 수구 적폐 세력 그러니까 자기네들 보수 진영에서 유승민을 대권 후보로 밀라고 하는 어떤 움직임을 원희룡은 알겠죠 당연히 알겠죠 뭐냐 이준석을 잡아서 유승민을 치는 거죠 그쵸 저는 왜 원희룡이 이 발언을 언론에 보도하고 최고위원회 보고를 했냐 이준석을 쳐서 유승민을 잡는 거죠 제가 보면 이준석을 치면 당연히 유승민이 누구보다도 치명타를 입거든요. 응? 결국은 믿고 얘기했던 이준석은 나름 원희룡은 뭐 소장파 개혁파라고 했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어떤 1인 1망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많은 그 좀 국민의힘에서도 아 저건 좀 아닌데 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은 원희룡이가랑 얘기해서 뭔가 원희룡이 대선 1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이준석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봐도 원희룡은 국민의힘에서 대권 후보가 될 수 없다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근데 출마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출마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출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율 2% 나오든 3% 나오든요.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원희룡은 절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 사람이라서 우군으로 심고 싶었던 거죠. 우군으로 잡고 있다가 홍준표 대 유승민의 대결을 할때 원희룡이 유승민을 지원사격을 하거나 아군으로 심기 위해서 윤석열을 친다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렇죠? 이런 정치 분석이 가능하죠. 나중에 윤석열, 그러니까 유승민을 홍준표가 유승민의 싸움이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봐요. 근데 그 싸움에서 원희룡이가 어느 정도 유승민에게 힘을 실어줘야만 그 홍준표와 싸움에서 유승민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편하게 윤석열은 제낄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이 곧 정리 된다 그런 발언이 흘러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원희룡은 그게 아니죠. 얘 봐라. 당대표인데 얘 봐라. 큰일 날 소리 하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관광을 간 거죠. 역관광. 이준석을 치면 유승민을 날릴 수 있고, 사실상 유승민이 날아가면 홍준표 대 유승민, 원희룡의 대결로 가면 원희룡이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배국상, 어떤 분이 아까 국상이 뭐예요라고 얘기하는데 국민향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이준석이가 오늘 여러분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처음에는 공개되다가 나중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이게 토론이 이상해지니까 비공개로 전환을 해버렸어. 2시간이나 최고위원회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 지금 갑자기 이준석이가 경고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례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이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그러니까 모든 그당 지도부나 이쪽에게 경고한다라고 말을 꺼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지금 당이 시끄러운 것은 지금 뭐 너무 외부에 어떤 휘둘린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뭐 흔들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제해라, 뭐 경고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배현진이가 나도 경고한다, 나도 경고한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준석에게 독선, 독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당대표가 지금 경고합니다라고 했는데 최고위원 옆에서 나도 경고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사리판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경고하고 뭐 이런 그 언성이 높아지고 당내 토론 어떤 연기된 거에 대해서도 서로 비판을 하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준석이, 일부 최고위원과 당직자를 겨냥해서 말 조심하라며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말 조심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경고를 해요, 이준석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 좀, 이거는 말 조심은 사실 이준석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말 조심은 사실 이준석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배현진이 나도 경고한다. 지금 당이 시끄러운 것은 이준석 대표의 잘못도 있는데 경고라니. 그러면 나도 똑같이 잘하라고 경고를 하겠다. 이지랄이 지금 국민의힘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제거하겠다, 정리된다 이 발언 진짜냐라고 하니까 이준석은 윤석열 정리 된다는 말은 안 했다. 주어가 없다. 또 저당은 주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원희룡이 직접 통한 사람이잖아요. 자신 있다면 주어가 윤석열이라 확실히 답해라 라고 물었다라고 하면서 아사리 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왜 이런 국민의힘의 그 시끄러운 내전 상황이 벌어지나? 이 배후에는 김종인이 있다.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실상 제가 보면요, 김종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이준석이는 그냥 원포인트 4월 7일 재보궐선거용 어떤 당대표 신드롬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상 정계를 떠나고 은퇴를 하려 그러면 국민의힘에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 김종인이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요. 김종인이 이렇게 당내 이준석 대표를 들이받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저러면 안 된다고 파이어. 이준석을 인정해야 된다고 파이어라고 하면 김종인이가 정말로 사심 없이 국민의힘이 이번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순수한 의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오늘 윤석열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윤석열을 김종인이 만났겠냐라고 보시면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에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쵸? 그렇잖아. 이준석과 윤석열이 갈등하면서 막 언론에서 싸운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종인이 갑자기 벌써 두 번째 윤석열과 만나서 캠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뒷방 늙은이가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은 뭐야? 곧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가 되는 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김종인이 노리는 건 뭐냐? 계속 이준석을 쳐갖고 결국은 윤석열이나가 만약에 대권 후보가 될 경우에 비대위 체제로 가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012년도에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일화 조건으로 그 당시에 당 지도부를 전부 사퇴시켰어요.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이해찬 대표를 물러나라 그러고 당 지도부를 다 사퇴시켰어요. 저는 김종인이가 결국은 노리는 것은 이준석을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뽑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물러나라고는 할순 없잖아요. 결국은 가장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은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가 되는 순간 이제 윤석열의 힘은 확실히 세지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대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가서 또다시 김종인이가 대선을 지휘하려는 저는 물밑 작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지금 김종인이가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이가 윤석열 캠프 가갖고 뭐그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누가 봐도 지금 윤석열 뒤에 김종인이가 상황 정치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의 분명히 국민의힘 이준석 갖고 대선 못 치러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누가 봐도 벌써부터 무슨 당대표한테 경고한다 이런 내부에서 원희룡과 이준석이 통한 내용이 폭로되고 이준석 여기저기서 지금 사실상 주저앉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경선이 끝나자마자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하면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사실상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면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면요. 당 대표 자체도 사실상 힘을 잃어버리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는 김종인은 결국은 이준석 갖고는 대권을 잡을 수 없다라는 판단, 김종인의 판단은 아니겠죠. 저는 이 모든 뒤에는 조중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중동의 모든 기획과 수구 세력들의 정권 교체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은 잠깐 20대의 마음을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의힘으로 옮기는 역할이 거기까지였고 실질적으로 대선은 전쟁이기 때문에 좀 능구렁이 같은 김종인이가 언론과 친화적인 김종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김종인이가 결국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대선을 치르려는 전략이다라고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여기저기서 토론도 이런 것들은 그냥 본인이 저는 그냥 뭐 하면 합니다. 윤석열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토론을 본인이 거부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김종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파이어. 지금 나갔다간 큰일 난다고 파이어. 뭐 하면서 누군가가 계속 뒤에서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가 이상해요? 김종인이 굳이, 여러분들, 김종인이 굳이 윤석열의 참모 역할을 하려 그러면요, 뭐하러 공개하고 점심 먹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김종인이가 윤석열을 대놓고, 자기는 정말 마음 없이, 사심 없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라고 하면 굳이 조용히 언론 공개 안 하고 비공개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김종인이가 왜 저렇게 점심 회동을 한다라고 대서특필하고 떠들면서 할것 같아요. 당대표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에서 김종인이라는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윤석열의 뒤에는 김종인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 뉘앙스를 주고 결국은 대선 후보의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서 1등이 될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윤석열이가 요구가 있거나 나머지 왜 그러냐면 저쪽 집단은요 싸울 때막 싸우다가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는요 줄쫙 서요. 그렇죠? 줄쫙 씁니다. 줄쫙 서요. 줄쫙 쓰면 당연히 최고위원들도 사퇴하고 그래서 최고위원 김재원도 들이받는 것이고 배현진도 들이받는 것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왜? 김종인과 또 배현진은 여러분들 왜 배현진을 누가 임명했어요? 이준석이 임명했잖아요. 근데 왜 배현진이 이준석을 들이받는 것 같아요? 배현진 입장에서는 이준석보다는 김종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냥 왜 김종인이랑 윤석열이랑 밥 먹는 걸 우리가 언론 기사에서 봐야 되냐? 이건 언론 플레이라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 김종인이가 이번 대선을 지휘하고 싶은 마음을 비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치? 그 다음에 네, 오늘 첫 번째 정치 분석. 예, 봉숭아 학당. 국민의힘 이면에는 김종인이 있다. 예, 이렇게 분석하면 될것 같습니다.